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운동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상하이로 가서 이제 독립운동을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32년 4월 29일에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있었던 그날이 이제 일황의 생일이었고요. 일제가 상하이를 점령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축하식에다 폭탄을 던졌죠. 그래서 사령관이 죽었고요. 다수의 요인들이 사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체포되었죠. 물론 자신이 죽으려고 폭탄을 준비해 갔었는데 그거를 터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포되어서 그해 12월 19일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에서 총살령 당했습니다.